노경톤의 몸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어?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0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보험하면 농협과 롯데였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는 매우 저렴했고 보장한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굿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작년 10월부터는 연기 조건이 높게 구성이 되었고요. 올해 초만 해도 높은 보험료 인상으로 농협 손해보험은 완전 망가졌죠. 그런데 다시 정시 차렸는지 연기 조건은 낮추고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3천만원,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수정하였는데요. 자, 그럼 예성의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들어가 볼까요? 자, 농협 손해보험하면 어린이 보험인데요. 특히 매우 가성비가 좋은 어린이 NH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에요. 일단은 빅 히트 플레이인데요. 이 상품은 올해 초까지죠. 21년도 초까지만 해도 20세 전에는 상해 후유장애나 아니면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타사 대비 보험료가 매우 높게 구성이 되었고요. 보장 한도도 밋밋하기 때문에 높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농협 손해보험을 좀 꺼려했어요. 그런데 내일이죠. 1월 19일 내부터는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일단은 변경 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변경 전은 질병 후유장애 80% 이상이 20세 전에는 1억이었고요. 21세부터 25세까지는 5천, 그리고 26세부터 30세까지는 5천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1월 19일 내일부터는 21세에서 25세는 7천만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한도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죠. 또한 유사암 진단비도 20세 전까지는 2천만원. 근데 아쉽지만 20세 이후로 연락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어른이 보험이죠. 그런데 21세부터 30세까지는 오늘까지는 1천만원으로 구성이 됐던 게 내일부터는 21세부터 25세까지는 2천만원, 또한 26세부터 30세까지도 2천만원 구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20세 전에는 3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20세 이후로 30세까지는 2천만원,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2천만원 올라간 게 얼마나 대수야, 이게 뭐 큰 변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어린이 보험 혹은 어린이 보험 가입하신 분에게는 유사암 진단비 1천만원, 2천만원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예전의 명성을 찾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유사암 다음에 가장 많이 찾는 진단비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예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도 20세 전에는 5천만원, 20세 이후로는 21세부터 30세까지는 3천만원 혹은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됐어요. 그런데 1월 19일 내일부터는 20세 전으로는 5천만원 가입이 되시고요. 20세 이후 30세까지는 3천만원 쭉 가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각각 1천만원 혹은 2천만원까지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연기 조건도 많이 대폭 내려갔는데요. 변경 전에는 기본 계약 7천만원 혹은 질병 사망이 3만기였을 때 2천만원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보험료 자체가 매우 높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죠. 1월 19일 화요일부터는 기본 계약이 3천만원. 얼마라고요? 3천만원 하면 모든 게 연기 조건이 프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연기 조건은 낮추고 유사암,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보장한도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기본 보험료 자체는 낮췄다는 거죠. 기본 계약 때문에요. 그래서 매우 좋으시죠? 또한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고 성인 보험이죠. 가성비 9 건강보험도요. 31세부터 40세까지는 유사암 진단금이 2천, 얼마라고요?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뇌혈관, 허혈성, 2대 진단비도 31세부터 40세까지는 2천만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까지죠. 그 전에는 아쉽게도 2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농협 쪽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철회를 하시고 내일부터죠. 1월 19일 화요일부터 2천만원, 유사암도 2천만원, 뇌혈관 허혈성도 2천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플랜이 나왔기 때문에 얼른 갈아타시라는 거죠. 자, 그럼 손해보험 각 회사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농협 손해보험이 다시 2020년 그 전으로 다시 명성이 되찾을까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기본 보험료 자체는 작년보다 보험료가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기본 연계 조건이 1억에서 다시 3천만 원 내려갔고요. 그리고 유사함, 내열과 허혈소 진단비가 20세 이후로는 3천만 원 혹은 2천만 원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장 한도에 대해서 높게 구성을 원하신 분들이라면 기존의 혼합사역에서 두 구자로 뭐 농협이나 아니면 KB 아니면 DB나 KB 이렇게 유사 진단비를 두 개로 복중해서 가입을 하시던가 내열과 허혈소 진단비도 각각 뭐 KB로 1,000만 원, DB로 1,000만 원 이렇게 가입하신 분에게는 아무래도 농협 손해보험이 유사 진단비는 21세부터 30세까지는 2,000만 원, 20세 전에는 3,000만 원 가입이 되시고 또한 내열과 허혈소 진단비는 20세 전에 5,000만 원,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30세까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상품으로는 오로지 농협 손해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좀 상품이 나와야 설계를 해서 제가 설계안을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보험료는 일단은 기존 보험보다는 좀 더 높게 구성이 될 수 있겠지만 보장 한도가 업그레이드가 됐고 기본 연계 조건이 내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도 크게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보장 한도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농협 손해보험 가성비 9억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요. 자, 그러면은 농협 손해보험은 일단은 가성비 9억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 일단은 암진단금이죠. 일단 업계에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20세까지는요. 그 유사함은 3,000만 원. 근데 25세까지는 일반암은 1억, 유사함은 2천. 그리고 30세까지는 일반암은 7천. 그리고 유사함은 2천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동조 업계의 MG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일반암은 1억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또 유사암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20세 전으로는 농협 손해보험이 큰 장점이 있고요. 20세 이후로는 농협과 MG가 거의 비슷하지만 일단은 MG 손해보험은 연계 조건이 높게 구성이 되고요. 기본 보험료 자체가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협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훈구가지예요. 훈구가지는 20세 전까지는 1억 그리고 2천만 원 구성이 되시는데 농협보다는 1,000만 원 더 다운이 돼서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농협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세 이후로는 농협 손해보험은 유사함 2천만 원, 그런데 훈구가지는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농협 손해보험이 윈. 자, 다음은 롯데예요. 롯데뿐만 아니고요. 하나하나, 메리츠, DB, KB, 현대, 삼성은 20세까지는 유사함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20세 이후로는 모든 보험사가 유사함 진단비가 2,000이 아니고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30세까지 유사함 2,000만 원은 농협 손해보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연계 조건도 낮췄고 또 보험료도 크게 올라가지 않다는 점, 보장 한도도 유사함 진단비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협 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내열관 심혈관이에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20세까지는 5,000만 원 가입이 되시고 또 25세에서부터 30세까지는 3,000만 원 가입이 되시는데요. MG 5,000만 원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20세 이후로는 2,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농협은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는 훈구, 롯데, 한화까지는 일단은 내열과 허혈소 진단비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지만 일단 농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되기 때문에 1,000만 원 높게 구성이 된다고 해서 농협이 뭐 그렇게 크게 장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000만 원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타사도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2,0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형 회사예요. 빅5, 메리츠, DB, KB, 현대, 삼성은 일찍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낮췄기 때문에 20세 이후에 내열과 허혈소 진단비를 원하신 분에게는 농협 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다음은 손해율 높은 질병우위장애예요. 질병우위장애는 20세까지는 1억이고 20세 이후로는 7,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일단은 MG는 4,000만 원, 그리고 훈국은 3,000만 원, 그리고 롯데는 20세 이후로는 3,000만 원, 하나도 3,000만 원, 그리고 일단은 25세 이후로는 메르츠, DB, KB, 현대, 삼성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20세 전에 통크게 1억, 그 20세 이후로 통크게 7,000만 원은 농협 손해보험, NH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우 괜찮으시죠? 자, 다음은 성인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린이 보험만 설명해 드리면 또 성인분들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성인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가성비 9 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암 같은 경우는 40세까지 5,000만 원, 유사암은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40세에서 50세까지는 일반암 5,000만 원, 유사암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60세까지는 일반화 3천만 원, 유사함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뭐 MG도 솔직히 이제 농협 가성비 건강보험과 비슷하게 구성이 되는데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MG가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흥국이랑 롯데, 한화 이제 매입치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40세까지는 일단 이 유사함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농협이 가입이 가능하시지만 흥국은 1천만 원, 롯데, 한화, 매일치도 1천만 원까지 한화까지는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매일치는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지만 매일치가 좀 더 보험료가 높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농협 손해보험을 좀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DB도 일단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근데 DB도 일단은 농협 손해보험과 한번 비교를 해봐서 제가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유사함 진단비는 2천만 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요. 50세까지는 1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대도 1천만 원, 그리고 삼성화재는 1,500만 원, 하나손해보험은 5천만 원, 그리고 유사함은 1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유사함 2천만 원, 그리고 일반화 5천만 원, 통크에 보장이 되는 데는 농협 손해보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혈관, 심혈관이에요. 일단은 40세까지는 2천만 원 가입이 되시고요. 물론 MG도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근데 타사는 쭉 흥구, 롯데, 하나는 1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요. 매일치 또한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지만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자, KB, 현대, 삼성, 그 다음에 뭐 하나 같은 경우는 삼성, 화재 같은 경우는 1,5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시지만 DB, KB, 현대는 1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40세까지는 3천만 원 가입이 되시고 50세까지는 2천, 50세 이후는 1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세요. 자, 하나손해보험도 아무래도 좀 통 크게 보장이 되지만 보험료도 저렴하고요. 근데 아무래도 브랜드 면에서는 농협이나 빅5 아니면 MG나 뭐 롯데 하나보다는 좀 더 딸리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농협손해보험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질병보장에는 40세까지는 5천만 원. 일단 타사도 MG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고 타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을 좀 더 추천해 드리고요. 40세에서 50세까지는 3천만 원. 타사는 2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되세요. 하나손해보험은 물론 4천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되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질병 후장에도 농협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어떠세요? 이제는 1월 19일이죠. 내일부터 모든 설계가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농협 손해보험이 다시 농협 손해보험의 가성비가 좋은 정말 최강자의 어린이보험, 어른보험 다시 명성을 다시 이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설계서가 바로 나오면 내일 제가 다시 제안서를 만들어서 한번 여기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내용을 보시고 보장이나 보험료 일단 만족을 하시면 설계서부터 가입까지 모두 다 보험왕이 하나부터 열까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협손해보험 많은 분들이 어린이보험 최강자로 다시 불림할지 아니면은 보험료가 올라갔지만 보장한도도 올라간 만큼 그다 좋지 않은지 한번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험 하면 DB손해보험 그다음 KB손해보험이 아무래도 보험료 저렴하면서 보장 내용도 좋고 내용 자체가 좋은데요. 20세 이후로는 일단은 유사함 진단금, 내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더 아쉬웠어요. 농협손해보험이 20세 전에는 유사함 진단비 3,000만 원,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5,000만 원, 20세 이후로는 유사함 진단금이 2,000만 원,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이 3,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교해서 디테일하게 농협손해보험을 좀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가입보다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